모두 안녕하시지요? 오늘도 독일 빵고문을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멕시코에서 유래하는 화덕빵 또띠아 많이들 좋아하시지요? 물론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하실 수 있지만 건강한 천연 재료만으로 직접 만든 또띠아, 그 맛은 또 어떨까요? 같이 가세요. 당근 안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저희 집엔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얘네를 싹 갈아가지고 반죽을 당근즙으로 하려고요. 가끔씩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는 건강한 식재료를 이렇게 은근슬쩍 변장시켜서 투입하면 아무도 모른답니다. 참 이것도 냉동 보관하시면 언제든지 손쉽게 다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레시피는 언제나처럼 아래 더보기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또띠아 반죽을 아주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봤어요. 요거트를 넣거나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를 넣거나 베이킹 파우더나 이스트를 전혀 안 넣거나 식물성 오일을 전혀 안 넣거나 결과는 다 맛있어요. 처음에 막 했을 때 다 맛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 얘네들이 식었을 때 그리고 하루가 지났을 때 퍽퍽해진다거나 아니면 질기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스트가 들어간 이 레시피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제 방법을 따라오신다면 모든 재료를 다 섞고 대충만 섞어주세요. 당근즙 대신에 시금치즙을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물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반죽기나 핸드믹서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오늘 반죽은 식빵 반죽처럼 아주 강하게 지대하는 반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오늘 사용한 것처럼 손으로 한 3-4분 정도만 지대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반죽은 두 배 반까지 부풀기를 기다리는 반죽이 아니라 살짝 이완만 되면 되는 거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막 반죽했을 땐 질긴 느낌의 반죽이 이제 편안하게 살짝 이완된 게 보이시죠? 이 반죽을 8등분 해주세요. 이렇게 8등분을 해주시면 반죽 하나하나마다의 무게가 한 100g을 조금 넘거든요. 딱 적정한 크기예요. 8개로 나뉘어진 반죽을 동그랗게 공글린 후에 이제는 한 3-40분 정도 발효하도록 기다려주세요. 아주 간단한 발효였어요. 이 반죽을 밀어주실 때 간편하기 위해서 덧밀가루를 사용하시는데요. 저는 우연히 옥수수가루가 있어서 옥수수가루를 사용했어요. 이제는 뭐 기교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둥글게 얄팍하게 밀어주세요. 반죽들이 동그랗고 얄팍하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팬을 달궈주시는데요. 기름은 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팬만 달궈주세요. 덧밀가루는 살짝 털어준 후에 반죽을 팬에 넣어주세요. 굽는 시간은 매쪽 30초에서 1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보세요. 기포가 이렇게 뽕긋뽕긋 솟아나죠? 기포가 이렇게 왕성해질 때쯤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30초에서 1분 정도 구워주시면 끝! 구워진 토띠아는 이렇게 습한 행주나 면보에 꼭 싸두셔야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덧밀가루 사용했던 옥수수가루가 이렇게 팬에 남아있는데요. 다음 또띠아를 굽기 전에 항상 마른 키친타올로 이렇게 싸서 버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색상이 예쁘게 나오지 않거든요. 소복하게 예쁘게 잘 구워진 또띠아를 햇살 좋은 발코니에서 찍으려고 나왔는데요. 탁자 위에 빨간색 풍뎅이가, 오, 이거 풍뎅이 맞죠? 귀여워. You are for some fun, and if you think you know what. 건강하게 당근을 즙내서 만든 또띠아. 색깔도 연하고요. 그리고 당근 맛도 전혀 나지 않아서 당근 좋아하지 않는 우리 집 두 사람도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이 또띠아는 그 어떤 음식과도 곁들여서 드실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 브리또 만드는 방법, 빵고모의 두 가지 아이디어 다른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to drop you from the clouds. So we hang onto a hose, more things, trying to guess.